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좀 주목받는 이슈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둔화 가능성을 좀 시사하면서도 최종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좀 높아질 것이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봉쇄 조치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일단은 연준 의장의 변화가 일단은 감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일단 긍정적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 후반에 고용과 물가 관련된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 역시도 일정 부분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좀 일정 부분 지표 둔화를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금리와 이제 물가 관련된 이슈로 발목이 잡혀 있었던 증시가 어느 정도 숨통이 다시 한번 트여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세가 유지가 되면서 금리 속도 조절론에 지금 힘을 얻고 있고 이에 따른 환율 안정세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강하게 좀 제공이 되고 있다는 측면들이 국내 증시에서 오늘 살펴봐야 될 포인트 같은데요. 이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성장주와 외국인 선호주들을 일단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의 1위에서 3위 종목, 코스피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고려아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1, 3위 주가 모두 배터리 관련 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만 수급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몇 개월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러브콜을 받아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군들 내에서 충분히 좀 살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요. 지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 금액도 약 850억 대에 좀 달하는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조금 더 기간을 넓혀서 본다 그러면 지난 8월부터 올해 11월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하루 며칠 한 일주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처럼 매수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미국의 이제 스텔란티스와 이어서 이제 GM과 볼보아도 재비 확대 노력으로 그동안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측면들이 일단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OEM들의 배터리 조달처들이 상당히 좀 다양화되고 있는데 BMW와 볼보, 제규어 등도 원통형 탑재를 일단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테슬라 역시도 원통형 배터리가 좀 부족합니다. 자체 수율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본다 그러면 각형 대비해서 가격 및 대량 상승의 장점을 갖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상산하는 삼성 SDI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 PR 역시 24배 정도로 경쟁사 대비해서 좀 저평가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꾸준한 러브콜과 올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미국의 이제 미국 향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삼성 SDI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